어떤 사람이 네. 휴일날 그 식당에 이제 짜장면을 시켰어요. 짜장면이요? 네네. 네. 근데 꿀꺽. 짜장면을 시켰는데 네. 짜장면을 이렇게 이제 짓다 보니까 네. 바둑알이 나왔어요. 바둑알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손님이 네. 너무 화가 나고 이제 황당해서 그러게 말이에요. 화가 났겠죠. 네. 바둑알이 나왔다고 이제 식당에 전화해서 이제 따지니까 네. 네. 식당 주인이 하는 얘기가 네. 네, 손님 축하드립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와, 야, 이렇게 야, 이제 말이 참 재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시빗거리를 네. 이렇게 좀 우리가 미소로 화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렇죠. 네, 인생은 네. 어쨌든 네. 바람 같기도 하고 네. 꽃 같기도 하답니다. 네, 아 이번 소개할 가수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수 한번 네. 소개할까요? 네. 네, 바람 같은 인생의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박대성 씨입니다. 자, 멋쟁이 가수 박대성 씨를 만나봅니다.